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차장님부터 들어볼까요? 오늘장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? 네,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에코프로입니다. 그 오늘 동사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크게 올랐습니다. 다른 이유는 아니죠. 역시나 한 가지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 때문이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2% 정도 증가한 1,700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4% 증가한 1,028억 원. 그러다 보니 장 초반부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10%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또한 장 초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.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은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단순하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, 뭐 LNF가 될 수도 있고 첨보가 될 수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될 수도 있고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희석이 되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시장 또한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움직임을 토대로 분명 턴은 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가? 역시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렇다면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가지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이었죠. 장 초반 시가를 크게 띄웠습니다. 흔히 말하는 갭 상승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수급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유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보이는 이 수급이 턴이 되면서 주가 또한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었다고 봐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더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신규로 혹시나 해당 종목을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약간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에코프로 오늘 9.7%대 상승력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. 15% 넘게 사실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밑거래를 좀 달고 있습니다. 오늘 양매수도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. 에코프로 얘기 들어봤고요.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보셨나요? 네, 또 정부의 정책 테마가 탄생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. 회사 이름도 사이버스럽습니다. 사이버원인데요. 이 회사는 이제 정부에서 밝혔듯이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쪽에 예전에 대통령 공약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에 따른 또 방안을 발표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게다가 또 관련돼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인데 이쪽도 가입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요. 게다가 또 사이버 안보 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정보 보안이나 보안 관제, 보안 컨설팅을 하는 이 사이버원에게도 수혜를 받아 가는데 왜 사이버원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 종목의 확산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상황들이고요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어가고 있는 특히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던 측면들이 더 부각받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버원이 좀 더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인재 육성에 좀 열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커넥션을 좀 더 생각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50억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. 그럼 작은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강하게 부각을 받지는 못합니다.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어떤 정책 테마가 강하게 확산되는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